자, 그런데 당초 남북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우려했던 청와대는 이 백두칭성 위원회의 두 번째 집회에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야당에서는 광화문이 평양이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포건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오늘 백두칭성위원회의 광화문 집회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지난 8일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현안점검 회의에서는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오늘은 입장을 낼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쓸데없는 남남 갈등만 불러온다. 평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만 키울 뿐이라는 지적이 여럿 나옵니다. 야당은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오히려 남북관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아주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행위는 자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북 성향의 세력들이 결집하고 부분별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한국당 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는 광화문이 평양이냐, 지켜만 보고 있는 경찰은 인민공화국 경찰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